집안에는 네. 어? 여기 집안에 여자가 자살해서 죽은 여자 있어. 아, 그래요? 응, 몰라? 모르죠. 응? 모르죠. 뭐 고모자가 됐든 몰라? 아니요. 응? 없어요. 뭐가 없어? 자살해서 죽은 사람 모르겠는데? 여기 집안에 그렇게 네. 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 그래요? 응? 그래가지고 이 혼인이 어려워. 결혼하기가 남자를 만난다 그래도 남자 복이 없어 본인이. 응? 네. 남자를 만나도 알고 보면은 내거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응? 나한테 도움은 안 되고 내거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또 승질도 안 좋고. 응? 그래서 남자하고 헤어지고 본인이 남자한테 만족을 못 하고. 응? 그러는 사주야. 그러기 때문에 본인 결혼하기가 힘들단 소리가 나와. 응? 남자 복이 없는데 어떤 놈 만나서 살아봐야 또 그런단 말. 산다 그러면 뭐해? 또 이혼하고 못 산다 소리를 또 한단 말이야. 어? 그래서 나는 결혼하란 소리는 안 나와. 응? 결혼한다 소리는 안 나오고 그냥 벗을 두대 옆에 사람으로, 응? 친구처럼 두대 오래 만나봐야 된다는 거지. 어? 남자 복 없으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나이도 이제 50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할 일을 하면서 내가 그냥 어? 나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본인 고집도 세고, 어? 본인 고집도 세고 승질도 그렇게 좋단 소리가 안 나와. 웃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그죠? 내 승질도 그렇단 말이야. 어? 건드리면은 터져야 돼. 어? 내가 참았다가도 터져야 돼. 그걸 끝까지 참고 가는 성격이 못 돼. 본인이. 거의 참는데 응, 그래도 터져야 못한 적이 없는데. 된다고. 응. 그거를 참고 살고 이렇게 네. 하니까 본인이, 어? 내가 이렇게 길을, 내 어떤 내 기운자나 이런 게, 어? 나한테 도구로만 남는다는 거야, 그게. 도구로. 어? 그거를 본인의 사주나 사주로 봤을 때 본인이 남의 밑에 있기도 어려운 사주고, 응? 남의 밑에 일을 하고 산다고 그래도 어려워. 그래서 자꾸 내가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게내 길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길을 찾아. 어? 그리고 다른 길을 찾고 뭔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남의 밑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정이 된다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내 업을 한다. 사람 만지는 일을 한다. 이 소리가 나와. 사람 만지는 일이니까 뭐 피부 쪽이 피부 관리사 쪽이 됐든 마사지 쪽이 됐든 어? 뭐 아트 쪽이 됐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소리가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제 직장은 끝났다라는 거야. 직장의 인연은 이제 끝났어요. 직장의 인연은 끝났기 때문에 내가 내 장사하면서 내가 조금 프리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어? 본인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여기가 답답해. 답답해. 어? 참 어떻게 보면 복 없단 소리가 나와. 복이 없다. 어? 남들 같이 내가 조금 평범하게 살면 되잖아, 그치? 가정 꾸리고 자식 낳고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 소리가 나오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도 이혼을 분명히 겪어야 되고 본인 사주가 그러니 남자한테 기대서 살 팔자는 못 돼. 응? 내가 그냥 내가 나만 보고 살아야 돼. 자식도 없고 뭣도 없어. 응?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 남편궁이 약한데 무슨 남편이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 뭐 피부관리사가 됐든 뭐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있어? 쭉 했었죠. 그럼 그거를 해, 장사를. 쭉 했었어요. 10년 넘게 했어. 응. 그다 직장 다녔어? 아니, 그걸 하고 응. 이제 새로운 걸 해볼까 싶어서. 응. 네. 그거를 하세요. 남의 밑에 못 있어. 직장 생활을 못 해. 어? 다른 거를 뭐 공부를 해서 이제 들어가, 이제 장사가 잘 되면은 다른 생각을 안할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길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걸뭘 해볼까. 이런 궁리, 저런 궁리가 많다라는 거지. 근데 본인은 남의 밑에 절대 못 그럼 있어. 저는 제 장사를 하는 게잘 될까요? 그게 나한테 내가 조금 운기가 있어서 돈도 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그런 운이 따라주는 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근데 내가 말했잖아. 오죽하면 네.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고. 네. 어? 참 복이 없어, 본인이. 형제지간에 덕도 없어. 부모자의 덕도 없어. 네.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내가 뭐든지 배워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남한테 기대면 안 되니까. 기댈 수도 없고 사줘, 애가.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운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내가 말했잖아. 내년, 내후년. 어? 네. 이렇게 돼야지 내가 조금 발복한다. 조금 그래도 하던 일을 하는 게 내가 한음을 파고 가란 얘기야. 네. 어? 다른 직장으로 뭐 옮긴다. 월급 받으면 조금 뭐 안정된다. 이렇게 생각. 못 있어. 설사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못 있어. 어. 본인이 참고 누르고 사는 거는 서비스업을 했기 때문에 참고 누르고 산 거야. 그렇잖아. 내 승질대로 하면 오늘 손님한테 싫다 좋다 이걸 표현하게 되면 손님이 있나 없지 그나마.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걸 참고 있어. 그러니까 독이 많다라는 거야. 이 속에. 어? 네. 이 터져야 되는 독들이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거를 2년짜 따르지 않으니까 2년짜는 그냥 포기하세요. 2년짜는 네. 절대 2년짜가 따르질 않아요. 그런 복이 없어요. 네. 어?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지만 본인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 집안에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네. 어떤 인연이 있으면 떨어뜨려 놓고 어? 네. 그러는 게 있어서 그래. 본인의 어떤 작용들이 남자를 만나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아. 어? 그런 이유가 있어. 그래 놓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남자 있어 봐야 또 상처야. 힘만 들어, 내가. 어? 네. 이렇게 그냥 장사하시면서 사셔. 응? 조금, 올해는 조금 힘이 들어. 네. 올해는. 올해는 힘이 드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은 해야 네. 올해는 그냥 넘기고 네. 내년부터 서서히 그냥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한다 하고 해. 네. 그래서 조금 더 벌어. 응? 네. 한 5년 더 한다 생각해. 네. 앞으로. 한 5년은 더 해야 되겠다 하고 5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하고 취직은 못해. 어디 저기 뭐 직장생활을 못하니까 그거 하다가 또 비슷한 거 그거하고 아예 동떨어진 거 말고라도 네네.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사세요. 예. 응? 네. 아시겠지? 그 5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돈 많이 좀 벌어놔. 남자 만나면 안 돼. 그것도 다 나간다. 네. 어? 예. 뭔 얘기인 줄 알겠지? 네. 그렇게 하시면